1인 가구의 건강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김지연 씨. 집이 곧 회사인데요. 빠르면 7시부터 일 시작할 때도 있고 좀 늦으면 8시부터는 무조건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평균 12시간 정도를 혼자서 일하는 지연 씨. 그러다 보니 밥은 늘 대충 때우는데요. 보통은 이제 집에서 먹을 때는 라면 아니면 뭐 햇반, 네, 그리고 뭐 스팸, 참치 이런 거 먹게 되고요. 너무 바쁘면 시켜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3시, 그제야 밥을 챙겨 먹는데 메뉴는 고작 라면에 김치입니다. 그것도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어치우죠. 네, 일 때문에 이렇게 계속 메신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더 빨리 먹고 빨리 끝내야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제대로 된 식사 대신 라면이나 간편식으로 때웠던 식습관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동안 속이 자주 아팠다는 지연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정도? 그다음에 그거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영유가 있으셨고? 네네. 가슴이 쓰리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쓰린 적도 있었어요. 네. 지금 보게 되면 김지연 씨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급하게 먹었던 식습관 때문인데요. 약간 좀 식생활 변화, 식생활의 조절, 그리고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 많이 이제 하셔야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약물 치료도 병행을 하셔야 되십니다. 우리나라의 위식도 역류 질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환자 수 역시 4년 만에 20% 이상 늘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 원인의 하나로 혼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빠른 시간에 급하게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식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되고 불규칙적인 식습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